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인서울하고 싶은 예비 고3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선생님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메가스터디 영어 강사입니다. 예, 수학 강사가 아니고 <laughs> <laughs> 영어 강사인데 <laughs> 캐스트에 보면 겨울방학에는 수학의 오리나자라는 제목으로 지금 캐스트를 찍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영어 강사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학창시절에 수학을 못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니까, 선생님은 서울대 경영대학을 정시로 합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은 수학만, 아, 영어만 잘해가지고는 서울대 경영을 정시로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학창시절에, 수학도 이제 내가 점수를 뽑기 시작했을 때 고3하고 재수 기간 2년 동안은 거의 올타임 만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에 틀렸던 문제를 내가 거의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로 수학도 잘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즘에 학원 강사를 하면서 선생님의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예비고3들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방학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1년 공부의 향방이 갈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각 과목별로 공부 특성을 잘 모르고 그냥 육각형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중을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잡고 공부를 가시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겨울방학을 보내버리면 무조건 필패예요. 계약하고 3월 달부터 일단은 정시 공부는 팡팡팡팡 다 깨질 거예요. 박살 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과목별로 좀 특성이 있는데, 수학이라는 과목은요, 공부 순서가 명확히 있어요. 순서가. 공부 순서가 있다라는 말이,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유형을 잡고, 그 다음에 기출을 잡고, 그 다음에 엔제나 보통은 실모로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일반적인데 이번 겨울방학 때 보통은 개념하고 유형하고 기출까지는 한번봐 놓으셔야 돼요. 한번 본다고 해가지고 바로 점수가 안 나오거든. 보통은 얘네들을 두 번에서 최소 세번 이상 정도씩은 특히나 기출문제집이나 기출강의는 꼭 포함해서 돌려주셔야 3월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의 엔제나 실무학습을 할때 그때 지장이 없어요. 복습을 할 각오를 하고 어차피 한번으로안 되니까 겨울방학 때 얘네들에 대한 초벌 공부를 해놔야 된다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게 시간이 엄청 걸려요. 시간이 엄청 걸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번 겨울방학을 지나버리고 3월달 이후가 되면 진득하게 뭔가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미안한데 잘안 나.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요걸 해 놓으면 그 다음이 쫙 쉽게 풀리는데 이 작업을 안해 놓으면 얘네들을 하느라고요. 다른 것도 못 해요. 그리고 3월 달 이후에 마음이 급해서 개념이나 기초 유형 같은 것들 차분하게 공부를 못 해요.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서 이것도 안 잡혀 있는 상태로 막 기출 문제집만 풀고 싶어 해요. 당연한 얘기인데 점수가 절대 안 나와요. 급하게 N제만 돌려도 점수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적을 좀 올리고 싶으면 이 과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 다음 학기 내신, 3학년 1학기 때 내신 돌아갈 거, 이번 겨울방학 때 얘네들만 똑바로 해줘도 내신 준비할 때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리고 회독을 두세 번 이상 더 돌릴 수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기타 과목에도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도 승리, 모의고사 대비도 승리, 수학을 그래서 전체 갖고 있는 공부 시간에 내 생각에는 과장 없이 50% 이상을 써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새 학기에 살아남아요. 근데 여러분들 고3 처음 해 보잖아요. 예비 고3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지금 선생님 국어가 좀 약한데요. 아니 선생님 저는 영어가 좀 약한데요. 그래 가지고 약한 과목을 보강한다고 하면서 국어 영어를 왕창 넣어 버려요. 망해요. 깔끔하게 그래서 지금 국영 수 중에서 제가 그래도 수학이 제일 나은 편인데요. 아니에요. 그래도 수학 많이 해놔야 돼요. 진짜 후회. 음, 진짜 후회. 그래서 최상위 학생들은 아마 다 공감할 걸. 그래서 수학을 메인 베이스로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더 해야 되는 공부가 더 해야 되는 공부가 탐구. 탐구 이론은 겨울방학 때 한번 해놓으면 좋아. 근데 물론 사탐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과탐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방학 때 무조건 빡세게 돌려놔야 되지. 그래서 우선순위로 놓고 본다면, 1수학이고, 2과탐 정도 될까? 근데 그 다음에 3순위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요. 영어가 기초가 없어서 감독해 하는 친구들은요. 이번 겨울방학 때 어휘 베이스하고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그 다음에 구문, 기초 독해 문법을 포함한 구문까지는 이번 방학 때 완전하게 한번 꼼꼼히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걸 해 놔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정석적인 독해 공부가 가능해져요. 그런데 이거를 똑바로 안 갖춰 놓고 독해 공부를 하려다 보면 맨날 모르는 어휘 천지니까 단어 찾다가 독해 공부가 끝나버리고 정작 문맥 따지는 공부는 하지도 못해. 그리고 구문이 제대로 안돼 있고 독해문법이 안돼 있으면 항상 아리송한 문장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이 안 되니까 독해력이 안 늘어요 제자리 걸음을 계속 쳐요 나중에 빈순사 빈칸 추론 순서 추론 이런 걸 늘상 푸는데 성적이 절대로 안 올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만약 에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가 최우선 순위가 국어죠.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안 중요해서 뒤로 뺀게 아니에요. 왜냐? 방학 때 얘네들을 좀 빡세게 세팅을 해놓으면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할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서 얘네들은 방학 때 개념을 잡든지 주로 개념입니다. 탐구는. 기초를 여튼 잡아 놔야 3월달 이후로 문제풀이 공부를 할수 있는데 재밌게도 국어는 업매 선택자들 업매 개념 공부하는 걸 제외하고는 얘네들은 바로 문풀이 가능해요. 아, 3월달부터 꾸준히 해도 11월달까지 절대 적은 시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약점 보강을 한다라고 해도 얘네들을 공부할 준비를 세팅을 맞춰놓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도 얼마든지 공부가 가능해. 이거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국어 선생님들께서 또 생각 다르실 수도 있으니까 막 선생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laughs> 선생님은? 나름 나도 서울대 경영정시를 합격을 해봤고 수능 전국등수에서 두 자리등수 안에 들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제 주관에서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제 포지션에서. 그리고 선생님도 객관적으로 조언 최대한 해드려요. 제 영어 강사라고 해가지고 영어가 1위라고 안 했어. 그래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방학 중 안에 얘를 비중을 아예 놓아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를 50% 그리고 얘를 20%에서 30% 그리고 얘를 20%에서 15% 그리고 나머지 감 유지 차원에서 나머지 프로포션을 여기 국어에다가 몰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비중이 절대 후에 없어.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공부가요. 1년 연간 쭉 줄어들면서 얘네들에 대한 공부 시간이요. 학습량을 유지해도 실력이 올라가고 고반복이 그 되면 진짜 재밌는 게 시간이 줄어듭니다. 같은 시간 공부를 했을 때더 많은 양을 할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시간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입시 중후반에는 국어랑 영어는 실전 문제풀이 같은 것들을 많이 해서 문풀을 많이 해야 감이 올라가는데 전반부보다는 중후반부의 문제를 얘네들은 좀 많이 풀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줄어든 시간을 나중에는 입시 후반부에는 국어하고 영어 문제풀이에 조금 더 양을 늘려서 일정량을 많진 않더라도 조금씩만 꾸준히 유지를 해주시면 국영은 감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영어 강사다 보니까 영어 관련해서도 조금만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강조를 해드리면요. 영어가 지금 3, 4등급이나 5등급 때 나오는 친구들 이번 겨울방학이 마지막 기회예요. 계약하고 기회 없어요. 이제 끝나요. 뭐 기회냐? 1, 2등급 갈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한번 생각해봐요. 수학을 한 등급 올리는 게 빠르겠어요. 영어를 한 등급 올리는 게 빠르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등급이 필요할 때 영어 지금 기초를 잡아놓으면 영어가 항상 1, 2등급 세팅이 돼 있으면 나중에 최저를 맞추거나 수능 정시에서 등급이 필요할 때 진짜 이게 언제나 가성비 높게 도움이 되죠. 든든해요. 어, 이렇게 춥고 비오는 날 뜨끈한 국밥처럼 여러분들의 비어있는 성적을 항상 채워줄 거거든. 그래서 나 같으면 이번 겨울방학 때 영어 공부를 독해까지는 많이 안 해도 어휘하고 구문은 하나 제대로 잡아놓겠어요. 어휘하고 구문은. 이거는 하루에 한 시간 정도씩만 투자를 하고, 얘는 자투리 시간만 활용을 해도 충분히 달성을 할수 있는 거라서, 어휘하고 구문은 나는 무조건 해놨으면 좋겠어. 그 정도만 딱 잡아놔도, 계약하고 이걸 한 애들은 연말까지 포텐셜 1이 되는 애들, 이걸 안 해놓은 애들은 연말까지 맥스 포텐셜 3등급에서 못 올라가는 애들. 왜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약하고 3월달 되면 구문독해나 기초문법 공부할 시간이 나겠어? 시간이 있어도 심리적인 여유가 없어요. 어, 시간이 나도 심리적인 여유가 없어. 어휘도 마찬가지야. 이번 방학 때 단어장 한권 외워놓으면요. 계속 까먹어요. 너나 나나 우리나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제? 근데 이번 겨울방학 때한번 꼼꼼히 외워놓으면 계속 복습 잇기를 할 수가 있어요. 3월달 이후에도. 그러면 6월 평가원 정도 됐을 때는 단어장이 이미 8번에서 10번 정도 복습읽기가돼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시험 직전날 읽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전부 다 머릿속에 다시 회복이 된 상태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수 있기 때문에 예 독해력 대비 맥스의 점수가 항상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 겨울방학 때 한번 미리 투자를 해서 세팅을 깔아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겨울방학 때 시간 제일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건 수학이야. 내가 지금 메가스터디 영어 강사인데 과거가 있는 남자예요, 선생님이. 옛날에 목동에서 수학학원 원장도 했었어요. 학원계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는 그냥 뭐돈 되는 거탁 치는 대로 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수학 관련해가지고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모의고사를 풀어서 항상 100점을 맞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 내 재능의 부족함을 <laughs> 통감하고 <웃음>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거 내가 남들보다 압도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저는 영어라서 영어 쪽으로 저는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능 영어 강사로 이렇게 고삼 랭크로 해 가지고 선생님은 월간 사위까지 이번 달에 이제 맥스 이제 랭크가 된 강사인데 여러분들한테 수학해라고 영어 강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앞에 입시를 잘 통과해 본 선배로서 나는 되게 후회를 했었어요. 그 겨울방학 때 나도 이렇게 공부를 했었으면 훨씬 더 빨리 안전하게 갈수 있었을 텐데, 내가 엉뚱한 것들을 해서 나는 재수생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고3 올라가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예, 금방 얘기해드린 대로 수학, 탐구, 영어기초, 국어. 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 실질적으로는 수학을 내가 제일 잘하고 나머지 과목을 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잡고 가셔야 나중에 절대로 후회가 없어요. 이번 겨울방학은 그래서 약한 과목을 올린다라기보다 전과목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기본 세팅 자체를 끝낸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이번 겨울방학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 조언을 드렸으니 선생님 강의 홍보도 마지막에 좀해 드리면요. 선생님이 아까 영어 단어 관련해 가지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 선생님 수능 구문 독해하고 토르 2000이라는 영어 단어 강의를 지금 개강을 한 상태예요. 수능 구문 독해도 전 지문 다 수능 기출 지문으로만 완전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는 되게 좋은 강의인데 그것보다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관심을 한번 가져 주셨으면 싶은 강의는 여기 있는 토르 2000입니다. 토르 2000은 기초어휘. 그래서 3, 4, 5등급 때 학생들도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평가원 최고 심화 어휘들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심화 학생들은 고난도 어휘만 나눠서 들어볼 수 있게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토르 이천이 재밌는 게 어느 정도 맥락이 있는 짧은 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까지면요 여러분 영어 독해로 지문 3분의 2에서 절반 정도 되는 길이 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길이에 문맥이 있게끔 글을 만들어서 수능 필수 이건 평가원 지문 어휘 수능 기출 어휘인데 한 개에서 시작해서 총 16개. 근데 여기에 표제어가 아닌 애들까지 해서 도합 20개 정도의 수능 필수 어휘를 지금 여러분들 줄글로 따져 봤을 때는 1 2 3 4 5 6 7 8 9 10인데 실질적으로 영어 지문으로 보면 6줄에서 5줄 정도 되는 분량에 맥락을 갖춰서 20단어를 녹여넣어 버렸습니다 여기에다 테스트용지, AI 보이스로 해서 여러분들 영단어를 빠르게 복습해 볼수 있는 복습 영상 그리고 mp3 파일 그리고 이 ppt 파일 전체 다 공개해서 얼마든지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토르 2000 강의를 OT만 한번 들어보셔도 바로 합류하실 수 있는데 이 강의가 복습이 굉장히 빨라요. 처음에 한번 외울 때는 똑같은데 일반 단어장이랑 한번 외웠다 쳤을 때 까먹은 걸 복습하는 리트리벌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거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단어 복습하는데 불과 몇 분이 걸리겠습니까? 한 대여섯 줄 읽는 거. 내가 다 아는 문장. 예, 불과 2, 3분. 그정도만에 20단어면 한 50단어 복습하는데도 채 10분이 안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루에 한 두세 시간 복습을 해 버리면 1000단어, 2000단어 정도 이런 규모로 해 가지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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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습이 돼서 모의고사 보기 직전 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통 복습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거 마지막에 하셨던 학생분들께서는 수능 시험 직전 날 이거 한번 돌리고 돌아갔는데 다음날 단어감이 쫙 올라가서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인스타 DM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올해 핵심 강의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를 꼭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단어 전문 강사가 아니라 독해 전문 강사입니다. 스키마 레퍼런스, 엠파스 리딩 이런 것들도 저만의 특별한 기술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예, 어차피 선생님이 또 캐스트 찍겠지만 한번 들어오셔서 제 캐스트나 OT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튼 겨울방학은 뭐에 제일 신경을 써야 된다? 바로 수학입니다. 영어 강사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100% 진짜입니다. 여러분 홍보멘트 아니에요. 수학 하셔야 됩니다. <laughs> 파이팅!